하고 책에서 나오고 저 지금 책 읽는 이유는 주말 내내 일주일 내내 책 안 읽어서 지금 독후감 책 읽고 있습니다. 방금 독후감 하나 썼어요. 네,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니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과제를 조금만 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준에 맞는 책을 읽되 수준에 맞는 책은 어렵기 때문에 한 권을 다 읽는 게 아니라 한 챕터만 읽고 독후감을 하나씩 쓰기로 했어요. 독서록에. 근데 이제 한 학기가 지났기 때문에 조금 늘리려고 합니다. 양을. 그래서 일주일 동안 책을 한 권을 읽고 독서록을 하나를 쓰자고 했더니 비니가 그건 아직 싫대요. 아직 한 권을 읽는 건 부담스럽다 그래서 그러면 계속 챕터를 읽고 쓰되 일주일에 두 개를 쓰자 그랬죠. 왜냐면 독서록도 저학년용 독서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두 번째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세 번의 기회를 주지만 저는 세 번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두 번 안 했으면 끝났지 뭐 세 번까지 기회를 줘. 3번까지 기회 줘야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세 번째 기회를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고 그냥 세 번째부터는 한 권을 읽고 쓰기로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편의를 많이 봐줬으니까 제가. 그랬더니 이 녀석이 지금 일요일 저녁이거든요. 금요일 토요일에도 책 읽는 신용이라도 했으면 제가 이렇게 하라고 안 했을 텐데 계속 띵까띵까 놀았단 말이에요. 그래놓고서는 이렇게 꾀를 부렸기 때문에 제가 아니야 세 번의 기회는 없어 세 번째부터는 그냥 다시 해 그랬더니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면서 이제 합의책으로 내놓은 게 오늘까지 그러면 책을 읽고 독서록을 두 개를 쓰겠다는 거예요. 내일 학교를 가는데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지가 책임을 진다고 하니까 그건 좀 말이 달라지죠.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알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를 마쳤고 하나는 책을 아직 안 읽었을 거 아니에요. 챕터를 또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다 읽고 쓰는 거는 너무 힘이 드니까 오늘은 책만 읽고 내일 아침에 독서록을 쓰겠답니다. 가 아니라 그럼 그냥 꾀부릴까 했는데 왜냐면 독후감 하루 늦게 줘도 뭐 별로 상관이 없어요. 맞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3일 전에 수요일 정도 그때 독서록을 다 검사하는 금요일에 주는 거거든요. 근데 수요일에 검사가 다 끝나니까 3일 만에 검사를 빨리 맞추면 그러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독서록을 월요일에 걷어서 월요일에 검사하시는 게 아니라 수요일에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수요일까지 다 한다고. 그래서 금요일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금요일에 다시 돌려주시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차피 시간이 있으시다 이거죠. 자기가 하루 늦게 내도 괜찮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안에서 금요일에 남아서 저번 주 거랑 이번 주 거를 함께 쓰는 애로 있어. 아 그래서 숙제 안 해가지고? 너는 근데, 그런 적은 없었어? 근데 그게 가능하니까 좀 하루 늦게 주는 것도 좀 진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4학년 때 저는 정말 엄마가 입학할 때 가르쳐준 길 하나로 6학년 때까지 다녔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런 꾀를 부려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라면 하려고 하고 안 해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밤새서 하고 그랬던 어린인데 아니 얘는 머리를 씁니다. 난 이건 진짜 아빠 닮았다고 봐. 운동도 머리를 써야 좋은 거야. 운동도 머리를 써야 좋은 거야? 아무튼 그러나 하빈이 엄마는 고지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숙제를 오늘 하라고 합니다. 절대 하루를 미룰 아니라 수 없죠. 믿을 수 있어. 선생님한테 물어봐봐. 아니야. 그래도 지키기로 했으니까. 예! 너의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네가 성실하게 해가야지. 그치? 하루 늦게 주로 성실한 자, 그래서 거지? 이제 잡설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우리 아들이 4레즌 책을 읽어보겠대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랑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 아들 한글 얼마나 잘 읽는지. 어디 한번 봅시다. 한국에 온 지 벌써 4월 5, 6, 7, 8, 9월 말. 6개월이 바랍니다. 다 돼가고 있어요. 포장지에 쓰신 설명서도 꼭 읽어주십시오. 네, 포장지요. 요스케는 고개를 들다가 눈이 둥그레졌다. 어느새 전 천당이 사라지고 없었기 때문이다. 바로 눈앞에 있던 아주머니도
온데간데 없이 그저 어둑한 빈 골목만 남았을 뿐이다. 다 이해돼? 모르는 단어 있으면 꿈이나 물어봐. 보나 했지만 녀석의 손에는 분명히 늑대 만주가 있었다. 스피드 읽기 한번 해볼까? 스피드 읽기? 해봐. 은회색 포장지 속 늑대가 힘차게 울부짖고 늑대의 금빛 눈이 새롭게 녀석의 쪽을 본것 같이 기분이 들었다. 나를 문장 먹어 두 개를 그런 하나로 합쳤어요, 지금. 응? 몰라. 그런 소리가 들리는 정말 같아서 요새는 포장지를 뜯었다. 안에서 하얀 만주가 나왔다. 만주가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사탕이겠지가 만주 아니라. 기억나? 우리 그때 왜 크림 들어있는 병아리 모양 그거 샀잖아. 그거 그때 뮤지컬 보러 갔을 때 맛있었지? 그게 만주야. 그런 달콤한 향기 나고 그렇게 밀가루로 만든 조그만한 빵. 근데 여기선 초콜릿이라고 나오는데요? 아, 그래? 초콜릿이 있는 만주도 있나 보다. 아니, 완전히 초코사탕이라고 하는. 아, 그래? 오, 이거. 왜냐면은 로고가 만주를 은색 포장지에 넣어놓겠어. 그러네. 찾아봐야 되겠네. 일본에서는 만주가 실제로 다른 걸 수도 있지.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 그럼 전천당 그치. 책에 나오는 하얀 만약에 만주가 그럼 나 뭔지 보름달. 알려주세요. 아, 보름달하고 꼭 닮았대. 보름달하고. 녀석에는 꿀꺽 침에 삼키고는 조심조심 만주를 입으로 가져갔다. 늑대 맛이다. 맛있네. 가 아니라 늑대 맛이다. 엄마가 만주는 읽어줄까? 만주는 맛있었다. 안에 든흰 팥소가 고급스럽게 달아서 짭조름한 만주 껍질과 썩잘 어울렸다. 어떻게 그렇게 잘 읽지? 그러게 말이야. 그지? 빨리빨리 읽어라. 너도 40살이 되면 잘 읽을 수 있어. 거의 2인 만에 요스케는 만주를 뚝딱 먹어 치웠다. 갑자기 몸속 깊은 곳에서 힘이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다. 지금까지 들리지 않던 소리가 귀에 꽂히듯 뚜렷하게 들렸다. 평소 느끼지 못하던 냄새가 코를 찔렀다. 마치 짐승이 된 것처럼 모든 감각이 예민해졌다. 요스케는 포장지를 던져버리고는 앞으로 향했다. 이제 또 읽어야지. 페이지씩 읽어자. 난 이쪽 엄마 저쪽 누가 더잘 읽었는지 대결이다. 목 르르르. 저편에 큰 길이 보였다. 왜 나보다 더못 읽을까봐? 못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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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봐. 오, 지금 이거 그쪽에서 프로보카치온? 여러 뭐라 그러지 이거? 도발하는 거야, 엄마를? 그래가지고 엄마 아니 읽게 만들려고 그러지? 안 넘어가. 아, 이거 꾀가 많다니까요. 아이들의 냄새가 났다. 학교다 맛있겠다. 나는 이제 사람 잡아먹는 똥이니까. 학교가 저 앞에 도대체 있지만 똥 얘기는 언제 그만하나 모르겠어요. 그죠? 4학년인데 부럽지 아직도 똥 얘기하는 않았다. 어린이들 있습니까, 대학에? 못해서 여기 못 있다는 거지. 자, 이제 읽어봐, 그만합시다, 이제. 아이, 해봐. 귀가 따가워가지고. 영상을 하루가 키니까, 애가 이거 빨리 보고 자야 되는데, 지금 기도면 8시가 다 됐단 말이에요. 얼른 자야 3분씩 되는데, 숙제를 안 6회에서요. 해가지고 아주. 응? 자, 그럼 이제 영상을 그만. 안 돼, 안 돼! 소리 내지 마, 안 돼. 밤이잖아. 자, 알았어. 이제 책을 그러면 영상을 끄고 나머지를 조용히 읽으라고 해야겠어요. 요즘 우리가 도서관에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엄마가 책을 워낙 안 읽어줍니다. 그래서 좀이책좀 읽어. 맞아요. 제가 이제 책을 안 읽어줘요. 혼자 읽으라고 자꾸 하고 있죠. 워낙 책을 안 읽은 벌교가 된 느낌입니다. 너 그거 알아? 응? 한국에서는 4학년이면 책다 혼자 읽어. 너 생각해봐. 독일에서 엄마가 읽어줬어. 네가 혼자 읽었어. 독일어 책. 엄마가 읽어줬지. 독일어 책. 한국어 책 내가 말고. 혼자서 읽었지? 그래, 언제부터 혼자 읽었어? 몰라. 1학년 때부터 혼자 읽었어, 너. 한국에서는 한국어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너는 한국어가 아직 한국어는 독일어가 아니야! 그렇지. 익숙하지 않으니까 엄마가 가끔 읽어주는 거지. 하거나 한국어 온지 지금 몇달 됐어?
한국 온 지 이제 6개월 다 돼가지? 어, 독일어 이미 절반을 잃어버렸는데. Weekly? 네. 어어. 독일어가 불편하고 한국어 편해졌어. 아, 진짜? 한국어가 편해졌어? 맞아요. 그래. 이제 잠꼬대도 한국어로 하더라고요. 아, 어저께 잠꼬가? 잠꼬대 한국어로 하더라. 잠꼬가 뭐야? 잠꼬대인데 말이 잘못 나왔어. 잠꼬대가 뭐야? 잠꼬대? 잠꼬대 몰라 뭔지? 잘 때 이렇게 막 말하는 것처럼 아 진짜 그랬어 내가? 야 내가 그랬다고? 한국어로 하더라. 진실 말해. 어 진실이야 진실이야. 그리고 요즘 비니가 한자에 진짜잖아.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지? 아까 강인하다 나왔을 때 엄마 인자가 무슨 인자냐고 물어봤잖아 그지? 사람 인자냐고. 근데 강인하다 할 때 인자가 무슨 인자인지 아세요 여러분? 저 몰랐어요. 강은 뭐 강할 강자겠죠. 근데 이는 몰랐는데 뭐였지? 우리 찾아보니까 자신감? 뭐 끈질긴 인자였던 것 같은데? 기다려 기다렸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금붕어도 핸드폰. 아니고 보자마자 잊어버렸어. 핸드폰 그걸 알아서 맞아. 자 강인은 여기 초점이 잘 안 맞아요. 보이십니까? 강인하다 할 때 인자는 질길 인자랍니다. 어, 저도 몰랐어요. 그냥 강인하다 쓰기는 쓰는데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영상은. 엄마 나 좀 봐. 어 봤어 봤어. 어디까지 얘기했지? 어 아무튼 질길 인이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요즘 한자에 관심이 많아서 책 보면서 한자도 좀 보고 있고 어제 도서관 다닌다 그랬지. 어, 그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와요. 그래가지고 한 권 가져오면 2주 정도 읽는데 도서관을 다니다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에 좀 관심 가지라고 저녁에 잘 때 조금 읽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읽어줘요. 자기 혼자서도 읽을 수 있는데 이제 끈기가 잘 없잖아요. 근데 제발 이거는 좀만 읽어. 숙제를 잘했으면 선물로 읽어줄 텐데. 아, 제발. 어. 내가 그래도 안 지켰는데 하기는 하잖아. 이렇게 피곤한데. 아, 일종의 괘씸죄죠. 이렇게 피곤한데. 엄마가 그러니까 말이야. 하기는 하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금요일도 있었고 토요일도 있었고 일요일 내내 있었는데 책을 한 번도 안 보고 게임 언제 하냐, TV 언제 보냐, 야! 집에 언제 가냐 그런 것만 물어보는 게 신기하다는 거죠. 자기가 한 행동에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야. 그리고 늘 기억을 해. 먼저 쾌락을 즐기면 그 뒤에 고통이 따라와. 고통을 없으면 이렇게 책 안 읽어주는 엄마야. 고통은 책을 안 읽어주는 엄마야. 그렇습니다. 아무튼 모두 계속 얘기가 끊어지잖아. 산만해가지고 지금. 내가 산만하다는 게 뭔 말이냐. 에이, 그래서 이제 뭐지 어려운 책 같은 거 근데 읽으면 좋은 책 같은 거는 제가 조금 같이 읽어주기도 하고 이제 보통은 제가 책을 읽죠. 드디어 제가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이제 환경에 놓였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책 좀 마음껏 읽어줘. 핑계 같지만 지금까지는 좀 시간이 없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도서관을 다니기 시작하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책을 읽는 것도 뭐 물론 좋지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도서관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그 책 냄새도 좋고 안 읽어도 책 사는 거를 좀 좋아하고요. 생각해보면 책 안 읽은 지 참 오래됐어요. 그리고 책 본 책만 또 보고 막 그러는 편인데 도서관을 다니니까 좀 다양한 책도 많이 보고 싶고 그런 욕심이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네 요즘 도서관을 재미있게 다니고 근데 제 책 다양하게 읽어주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대요. 왜? 지금 저를 도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읽기 싫은 책을 제가 읽게 만들려고 지금 아주 그냥 아니야! 상당히 그냥 읽어줘. 상당히 꾀가 많은 어린이입니다. 꾀돌이에요 꾀돌이. 나 꾀 아니라? 그런 걸 꾀가 많다고 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비니의 낭독을 잘 들어보셨고요. 이것도 저작권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그죠? 저작권 뭐야? 난 저작권이 제일 무서워. 저작권 뭐냐고? 있어 그런 게. 커피라이트. 커피라이트가 뭐야? 또 까분다.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자
책 많이 읽는 가을 되시고요. 나중에 또 봬요. 안녕.